안 좋은 것 같아. 아니 아닌데? 진짜? 네. 아 너무 졸렸나 보다. 너무 뭉개고 누워 있었나 봐. 다 먹었냐고요? 응. 네. 좀 이따 얘기해요. 지금 얘기하지. 지금 나오면 되지. 지금요? 좀 이따 얘기해요. 지금요? 네. 지금. 아니요, 갔다 와요. 방에 가. 아니 나 방에. 아 갔다 와요. 그럼 여기 있을게. 나도 옷만 갈아입을게. 두 분이 왜 그럴까? 아니야 가. 아니야. 금방 이제 다 먹었어. 아니야 거의 다 먹었잖아. 아니야 가. 아니 거의 다 먹었잖아. 아니 갔다 와요. 갔다 저 같이 있을 거예요. 그럼 가보자. 근데 자꾸 사람들이 뭐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는데 상태 안 좋아 보인다고? 내 표정 때문인 거야? 아니 내 지금 이상해? 아니. 아 그럼 내 표정 때문이지. 얼굴이 다 뭉개져서 그런가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아니, 화장품 보러 온 건데 아 뭐 어디 뭐 안 좋아? 이 말에 아니야, 자기가 뭐 화장이 뭉개졌나 오해를 했네 또 그뿐이 없어 나 또 화장품 빌려줘 어떤 거? 아 저기 엄청 신경 쓰네 경수님이 얘기 좀 하지 아 진짜? 근데 아무 마음이 없어 떴어? 다시 봤는데, 아니 그 나도 아닐 줄 알았고 지금 근데 아무 마음이 없어라고 또 허세 부린 거예요? 아니 이분은 용식이나 뭐가 달라? 자꾸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아니 가글하고 화장 뭉개진 거 보러 왔다며 아무 마음이 없다고? 아무 마음이 없어 다시 봤는데, 아니 그 나도 아닐 줄 알았거든 약간 실망해서 그런가 그런가? 보다 그런가? 그렇지 그게 이게 그래서 싫어진 거지? 왜 이러지? 그때는 되게 그냥 멋있어 보이고 좋았는데 지금 안 멋있어 아... 어떡하지? 정수가 안 멋있다니 무슨 말이에요, 옥순 씨 에? 아이고 화장 고치면서 그러니까 형수 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저거 누굴 위해서야? 형수 씨 형수잖아 전투복 점검하고 저 안 받았잖아, 옷도 아이고. 원래 데이트 가기로 했던 그 옷 그대로 입고 그런데도 이제 그 사람이 안 멋있다고요? 어 뭐야 아니야 뭐야 왜 침대로 가? 왜 침? 오길 기다리는 거야? 아 기다려봐라 이건가? 안 찾아왔어요 얘기한다고 하셨고 안 찾아왔다고요? 저는 경수님이 얘기 나누자고 했으니까 거길 못 가잖아요. 그래서 방에서 또 혼자 기다렸어요. 그 긴 시간을 계속 방에서 혼자 있었는데 한 2, 30분 기다렸으려나? 모르겠어요. 시계도 안 봐가지고 너무 지쳤었어요. 방에 갔다 온다고 했고 경수 씨가 갔다 오라고 자기가 정신이 있겠다고 갔다 오라고 하면 뭐 갔다 오면 되는데 왜? 아 경수는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당연히 기다리지 무서워요. 나 아 누가 듣길 바라면서 얘기했다고? 나 그거 기다려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저 남자는 아 만나겠지 그때는 괜찮은데?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? 기다리다니 언니 지금 이 피 같은 시간을 왜 이렇게 밀당하면서 보내 아 원래 도시가 이렇게 방에서 봐야 되나? 결국 저 둘은 못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둘이 자존심 때문에 완전 다 망했어 아니 그러니까 아예 댕망했어 댕망했어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야 생각이 다르다니까 자기가 넓으면 얼마나 넓고 뭐 방이라 거기 있으면 서로 기다리는 거 알면 한 명이 한번 가보거나 한번 가봐달라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야, 내가 이래서 공주님하고 왕자님들 연애가 제일 꼴뱅이신 거야 공주 왕자들 연애가 내 수청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나 공주하고 왕자 연애들 제일 꼴뱅이 싫어요 누가 나쁘다 누가 잘했다 네, 그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도 약간 너무 가몰입을 한 게 뭐냐면 우리 옥순 씨하고 경수 씨가 정말 잘 어울려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안타까워서. 어울리니까 자존심을 확 좀 내려놓고 그냥 뭔가 좀 적극적으로 1대1로 좀 막 서로 티키타카도 하고 막 서로 대화도 좀 나누고 해야 잘 갈 수 있는데 그러기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서로 자존심 세우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거리를 이렇게 둬버리는 이런 건 최악의 악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? 설마? 여자 이픽으로 또 대화하는 거 아니야? 어? 여자 이픽으로 대화하는 거 아니야? 모르겠어. 여자가 고른 이픽 남자? 다 오시네. 다 오시네. 어 뭐야?
나 어디서? 나 옥순이 저녁에 안 볼래. 어두운 맞아요. 데서. 아 이거라니. 어두운 데서. 아 무서울 것 같아. 자 지금 뭐가 있을까요? 뭐 랜덤 데이트 아니면 뭐 약간 뭐 슈퍼 데이트권 뭐가 있을까요? 걱정이 선택 들어가겠습니다. 심야 데이트 하겠습니다. 오. 와. 심야 데이트 하겠습니다. 오. 와. 원래 이런 게 있었나? 몰라. 아까 데이트 갔다 오신 애끼를 이렇게 쓰세요. 데이트 갔다 왔던 사람들끼리 어떻게 아 또 뭐 방식이 있겠죠? 잠깐만요. 좀 뭐 흔들겠죠. 예. 여기서 여기 저도 이렇게 아 진짜 샷 잘 나오네. 아하 순적은 되겠네. 이쪽에서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. 눈물이 아닌다. 옆으로 갈까? 차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좀 어, 약간 일단은 뭐 제 이순이 데이트 했던 대로 네. 대열을 쓰긴 했습니다. 네. 자, 뭐 이제 뭐 떨어지겠죠. 심야 데이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. 네. 뭐가 있겠죠. 알려주겠죠. 심야 데이트 조건. 예. 남자들의 이순이와의 데이트는 이제 종료하겠습니다. 네, 이순이 끝났고요. 내 마음속 이순이 여자라 살아서 하시는데요. 와. 아, 이렇게 하는구나. 자, 여러분 좋습니다. 돌려서 아까 전에 진짜 본인들이 선택했던 그 5의 1순위 여성분을 남자들이 찾아가. 2순위 데이트에서 순위가 바뀌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아까 2순위니까 이제 1순위의 선택으로 이제 가라는 겁니다. 자, 갑시다. 실험 대 뭐죠? 열쇠딱지라서 뒤통수 닫고 소주 한 아니 그런 얘기 위험해. 대처로 뒤통수. 하지 마, 현숙 씨 하지 마. 아 1, 2 순위가 다 순위 그 의미가 있었네. 1, 2 순위. 인기 많으시겠는데요. 더 가셔야죠. 연설. 아니. 네 여기도 조금씩. 영수님. 예. 네. 한 명씩 한 명씩 할게요. 머리 위엔요. 어디 가는 거예요? 어? 몰랐어. 뭐야? 진짜. 와, 진짜? 아, 진짜. 몰랐어. 뭐야? 진짜. 와, 진짜? 아, 진짜. 방송 그렇게 몰라? 가봤어. 영수가 내 마음의 유순이는 너뿐이야. 잘 놀자. 감사합니다.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말 그래도 후반전 시작이죠, 그죠? 영수님에 대한 이성적인 목표는 계속 할 생각이에요. 영수가 내 마음의 유순이는 너뿐이야. 잘 놀자. 영호님? 네. 자, 영호의 유순이. 옥순 씨잖아요. 안 봤어요. 그 뒷모습 안 봤어요. 특성에서 그때 이제 많이 올라왔죠 감정이. 아 그러겠네요. 예. 슬픈 감정이 확 올랐는데 그거를 잠재우려고 지금처럼 많이 참고 있어요. 그러니까. 순자는 영호를 알아본 거야. 아, 진짜 괜찮은 남자인 걸 알아본 거야. 아 귓속말별 하고 싶지 않은데. 왜? 아 귓속말별 하고 싶지 않은데. 아 또 순자 상처 받을까 봐. 내 마음속에 일순이. 내 마음속에 일순이. 아 들었어 또. 슬린 거 말고 제일 슬펐던 순간 1순위가 고를 때
너무 슬펐는데 진짜. 이 사람 되게 감정적이다. 왜냐면 미안함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갔잖아요. 아니 이 사람 진짜 여러분 너무 감성적인 사람이네요. 오늘은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. 근데 옥수님하고. 근데 이 순자님 너무 속상해하니까. 아, 마음을 아나 봐. 근데 이제 옥수님이랑 만약에 대화를 했다는 거를 알았을 때는 이제 이제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완전 거의 뭐 이제 완전 쓰레기 박는 그런 충격이니까는 많이 미안했습니다. 많이. 아, 너무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. 에이. 그거 다 필요 없어요. 아, 제일 궁금하다. 아, 제일 궁금하다. 다섯 번. 다섯 번. 1순위. 와. 아, 현숙이 1순위. 예. 감사합니다. 내 마음속에 1순위는 현숙. 감사합니다. 어젯밤에 자기를 좀 달래줬거든요. 지친 나를 달래줬던 현숙이거든요. 근데 저는 진짜 예상 외였거든요. 왜냐면은 진짜 예상 외예요. 예상 외예요. 그리고 저는 솔직히 경수가 원픽이었지만 그 자기소개 듣고 7명 되게 역대급으로 너무 괜찮으신 분들이어서 다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. 다른 사람과도 데이트를 하고 싶었던 찰나에 다른 사람인 영식이가 나한테 왔으니 감사합니다. 아, 또 긍정적이네. 결국은 긍정적이에요. 놀랬지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누가 하고 아마 감사할 거예요.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감사할 줄 아는 여자. 다음에 영철. 영철. 아, 영철. 내 마음속 1순위는 영수님이십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영철도 우리 영숙 씨를. 솔직히 다른 분이 먼저 얘기해 주셔서 저 이제 그 1순위 픽 하시기 전에는 먼저 듣기는 했어요. 근데 이제 영철님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선택을 해 주신 건데 그 부분이 전혀 모르게끔 이제 계속 전혀 눈치를 못 채게끔 행동하셨어서. 그렇죠. 저희도 좀 되게 늦게 알았어요. 네. 것 같은데.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? 응. 아, 그래요? 자, 광수의 1순위. 이제 가야죠? 예. 오, 이거야. 오. 내 마음속. 3대 1. 자, 영숙이 이제 막 뭐 올라가잖아요, 지금. 예, 엄청납니다. 예. 너야. 너야? 고맙습니다. 내 마음속 1순위. 자, 광수의 선택을 영재는 지켜봤지 뭐. 아... 광수님이 사실 아침에 와서 얘기했어요. 영숙님하고 데이트 해보고 싶다고. 네, 알고 있어서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건 똑같더라고요. 그럼요. 밝은 영자도 눈앞에, 안 좋을 눈앞에 이런 일 벌어졌습니다. 광수 씨가 좀 신경이 쓰이긴 해도 표정 안 좋으시던데요. 아, 그래가지고 아, 어떡하지 약간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. 모르겠어요. 유영자님이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? 약간 그런 생각? 아, 그것 때문에 좀 너무 미안하고. 미안해하지 마요. 솔로나라니까요. 네, 너무 네. 미안해하지 마요. 진짜 솔직하게 해줘요. 그다음에 저인가요? 네. 우리 파연이 놀라지 정석 씨, 영자 씨도 예 잠깐 기다려줘요. 놀러 와요. 방 치워 놓을게. 야 근데 이거 예. 우리 파연이 뭔가 왜 어울려? 정인님 내 마음속 1순위 있는 정인님이었습니다. 야 이거 다시 돌릴 수 있을까? 우리만 아는 지금 상철 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? 전 1순위도 생각도 못했어요. 어저께 제가 상철님한테 대화를 하자고는 했지만 저 매력 어필도 했거든요, 나름. 나 어필하겠다고 말하면서. 그렇죠. 그랬는데 되게 의외이긴 했어요. 아, 기분 좋지. 저는 그 순위에도 없었거든요. 감사합니다.
자, 지금 옥순과 정희가 이 밤에 진짜 이제 중요한 순간입니다. 아. 네, 맞아요. 예. 어머, 수줍어. 정희 누나 수줍어. 언니 그리고 이제 경수 씨까지. 손을 보냈어. 현석 씨 표정 그러지 마. 너무 다 보여. 손을 보냈어. 내 마음 속에 일 수 있는 옥순님이에요. 내 마음 속에 일 수 있는 옥순님이에요. 내 마음 속에 일 수 있는 옥순님이에요. 옥순 이제 처음으로 하긴 했어 지금. 기분 좋으면서. 하나도 안 기뻤어요. 그 앞전에 그 쌓이고 쌓인 일들 때문에 내가 1순위면 뭐해. 내가 모르고 있는데 남들은 다 안다는데. 경수님이 온 거에 대해서는 그냥 헛웃음이 나왔고 영호님은 그냥 고마웠죠. 아 그래도 맞구나 1위가. 네. 정수 씨가 네.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. 시간을 돌리면 그만큼 공평해집니다. 아까 숙소가 왔어. 응? 숙소가 왔다. 아, 얘기 들었어요. 공자님이랑 약간 빈봉사몽해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. 거의 대부분의 저의 조건들을 다 충족하세요. 와, 이게 영숙 씨가 어떻게 행동할까. 나는 외모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. 그 감정이 14년 만에 느끼는 설레임? 그래서 나는 그 감정에 솔직해지고 어쨌든 나는 더 알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뭐. 하지 마. 와. 너 혼님 인기 많아. 너 하지 마. 이미 있어. 가지 말고. 이따 저기 가서 내 옆에만 있어. 그런 식으로? 누나 무섭다. 전이 너무 매력있다. 와. 와. 야, 저 언니랑 술 한잔하고 싶다. 그치, 저 언니 나 지금 너무 매력있어요. 웃어. 근데 순이 갔으면 어땠지? 아, 그래서 되게 의아라고 생각했어요. 아, 그냥 내가 본 모습이 그게 다는 아니겠구나. 왜냐면 그 온다는 게 되게 큰 거잖아요. 표현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순전은 나갔다 왔고 옥순이랑은 한 번은 나가야겠다. 좋아하는 스타일이 저예요? 아니요, 그냥 옥순이 좋아요. 제가 좋아요? 네. 좋아요. 이해할게요, 그러면. 그 전에 했던 행동들. 네. 너 다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다 지져버리고. 너무 집착인가? 아. 사람이 있는 거야. 그냥 너무. 불륜 잡아? 자, 이렇게. 지금 여러분들 뭐 나는 솔로 지금 도시특집 안에서 지금 한 네 가지 영화가 네. 한 네 가지 영화가 지금 나왔습니다. 옴니버스. 나 누나 믿고 따라와. 예, 넌 날 좋아하긴 했어. 예. 야, 정희 씨가 아, 임팩트가 엄청납니다. 아, 약간 연상연하로서 이 누나가 할 수 있는 모먼트를 확실하게 주고 있어서 거의 쐐기를 박는다가 아니라 거의 말뚝을 박아버리는 네, 정도로 멘트가 정말 가지 마, 여기 있어. 멘트가 너무 확 끌렸어요. 정말 정신 못 차릴 것 같아. 자, 과연 1순위 데이트에서는 더 진득하게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표현할지 궁금해집니다. 네. 아니 아직도 누가 결혼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게 아, 누가 결혼하는 건 맞잖아 일단. 그냥 오늘도 힌트 하나 좀 주세요. 자, 오늘 힌트 있나요? 우리 결혼 예정 커플 힌트 있으면 주세요. 자, 집중해주세요 여러분. 어? 아이, 저부터 모자이크를 했어. 저 뭐야, 저 블랙으로 나 깜짝 놀랐네. 나 이거 알 것 같은데, 이거 나 맞추면은 이 사진 내지 마요. 두상이 누구지? 순자 영호야. 아니야. 순자 영호야. 아, 저는. 아, 저 그냥 딱 순자 영호 아니야? 아, 또 그렇게 말해봐 그럴 것 같기도 한데. 아, 그래서 내가 맞추면 이 사진 바꿔야 될 것 같아서. 도대체 누가 결혼하게 되는지 감도 잡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재밌는 돌싱 특집. 예, 우리 22기 돌싱 특집 본방사수 네. 하시길 네. 바라겠습니다.